따뜻한 어머니의 품속 같은 엄마의 산인 지리산 둘레길 부근에 위치한 토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토지는 지리산 자락에 산청을 대표하는 왕산과 필봉산 아래 위치합니다. 해발 고도는 400m 내외이며 대전 통영 고속도로 산청 IC에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산청 읍과도 가까운 거리라 접근성이 좋은 토지입니다. 정남향을 바라보는 토지로 깊은 산중이지만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진입로의 대부분은 이렇게 아스콘과 시멘트 포장길입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전봇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도 힘들이지 않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장길을 끝으로 약 200에서 300m 정도는 비포장 도로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럼 해당 토지의 경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총 3필지입니다. 1904제곱미터, 410제곱미터, 36제곱미터로 총 2350제곱미터 약 712평입니다. 토지의 폭은 남북으로 약 70m, 동서로 약 40m 정도 됩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에서 100%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곳이며 맞은편 산세의 전망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형은 완경사입니다. 다랭이 논처럼 계단식으로 평평한 지형이 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편이라 사용하시기 좋은 토지라 생각됩니다. 옆으로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은 없지만 임도 맞은편으로 분묘가 하나 있다는 점과 면적이 작은 토지 두 개는 높이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요즘 사방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옆쪽 국어의 사방공사가 진행된다면 보상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해당 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필지입니다. 버리는 곳 없이 면적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바라본 앞쪽의 전망입니다. 해당 토지는 현황상의 도로인 임도를 접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지리산 둘레길과 합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 마을의 마지막 주택들과는 100m, 200m의 거리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계획관리지역이자 전기도 바로 인입할 수 있는 땅입니다. 충분히 건축이 되는 땅이라고 생각되지만 더 정확한 상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토지는 마을과 너무 멀어서 소외된 곳도 아니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 사생활 침해받지 않으며 조용히 자연에서 지낼 수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위치해 있는 왕산과 필봉산은 산약초와 나물들로 유명한 산입니다. 조건 없이 풍성하게 내어주는 엄마의 산인 지리산의 품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시기 좋은 토지 소개였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에 위치한 해당 토지의 평당가는 약 5만 9천 원으로 총 매매가 4,200만 원입니다. 겨울에 찍은 영상이라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둘러봐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부동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부동산에서 제공해드리는 인생매물 소식 놓치지 마시고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장활동 중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